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력 쌓기에 바쁠 텐데요. 강서구가 사회 진출에 앞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국민기초수급생활가정, 차상위가정, 북한 이탈주민 본인과 자녀 등 30명을 우선 모집하고 70명은 일반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근무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보수는 중식비와 고용보험료 포함 1일 48,950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열린광장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6월 17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선발된 행정복지체험단 가운데 행정체험단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과 민원응대, 문서관리 등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지체험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현장업무 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기간 중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